안녕하세요. 헤일리입니다. 엄청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어요. 그동안 잘 지내셨죠? 저는 거의 4월 한달 동안 이사할 집 알아보고, 이사 준비하고, 짐 정리하느라고 바쁜 날들을 보냈고요. 영상을 자주 못 올려서 너무 죄송해요. 이제 짐 정리가 많이 끝났고, 아직도 근데 정리를 하고 있어요. 정리가 다 끝난 건 아니어가지고 정리를 더 해야 되고 있고 묵은 빨래들 막 그런 것도 해야 돼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은 그냥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제 소식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그냥 수다만 떨까 생각 중이에요. 수다 떨 공간이 되게 필요했거든요. 수다를 떨 상대도 필요하기도 했고 그래서 다이어리가 조금 텅텅 비었어요. 거의 4월 한달 동안 컴퓨터를 켜지도 못했고, 뭐 아이패드는 당연히 거들떠도 못 봤고, 일도 되게 바쁘기도 했었는데, 이제 그 와중에 이삿짐 센터를 저희가 이용을 안 하고,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하려니까 그게 조금 빡셌죠. 그리고 또 사건이 있었어요. 제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좀 사건이 있었는데 이사를 했어요. 여기 보시면 이삿날이라고 써 있잖아요. 그래서 이날 이사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콘도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거 형태?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랑 비슷한 건데 이제 거기로 이사를 했는데 다음날 제가 저희 집 강아지 쿠키랑 만두를 데리고 산책을 갔다가 들어오는데 이제 한국 개념으로 치면 이제 경비원, 그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, 여기 강아지 안 되는 콘도인데 못 보던 강아지라고 너 언제 왔냐? 뭐 퍼밋을 받았냐?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당황했는데, 근데 저희 쪽 중개인도 그렇고, 이제 부동산 하시는 중개인도 그렇고, 상대방 집주인의 중개인도 그렇고, 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거고, 콘도가 강아지 된다는 거를 오케이를 듣고 당연히 계약을 한 거였거든요? 근데 알고 봤더니, 그쪽 담당자, 그쪽 집주인 쪽에 중개인이 집주인도 그렇고, 잘 알아보지도 않고, 콘도 자체가 펫이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오케이를 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완전 난리 나서 하룻밤만 자고 갑자기 다시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다행히 이전에 살고 있던 집이 계약 기간이 딱 이제 4월 말일까지였어가지고 원래 저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짐을 옮기려고 했었던 거였거든요. 그래서 뭐 옛날 집에서 잘수 있는 거긴 했지만 그냥 되게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어요.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다행히 다음 날또 저희 쪽 중개인이 빨리빨리 알아봐 줘가지고 또 좋은 집을 발견을 해서 지금 찍고 있는 이 집으로 이사를 온 거죠. 근데 여기는 하우스예요. 하우스라고 말하는 게 편할 것 같긴 한데 지하에는 다른 외국인 커플이 살고 있고 저희가 이제 1층에 지상층에 살고 있는 거고 지하 사람들이랑은 막 부딪힐 일이 없어서 그냥 별개 유닛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이거 좋기는 너무 좋은데 렌트비가 진짜 비싸가지고 약간 상황이기도 했고 뭐 돈을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이제 바로 강아지 오케이 된다 하면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거의 한국 돈으로 치면 100만 원 정도 월세가 더 나간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이것저것 여기는 낼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일을 더 열심히 뭔가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. 근데 뭐 지금은 이 동네에서 완전
만족하고 있고, 애들도 더 좋아하고, 집도 많이 넓어져가지고, 제가 여기저기 막 사진 올렸었죠? 꾸몄던 거? 저희 집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, 제 방은 요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. 그나마 제 방은 정리가 됐어요. 근데 남편 방은 아직 미완성이고, 그리고 방이 3개가 있거든요. 근데 방이 다 조금 해가지고, 거실을 그냥 저희 침실로 쓰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. 침대 놓고, 여기 저희 빔 프로젝터 놓았고, 그다음에 거실 한쪽에는 이런 식으로 저랑 남편이 엄청 공들여서 꾸민 저희 집 카페예요. 근데 뭐 앉아서 먹을 자리는 딱히 없고 그냥 여기 소파에 앉아서 먹는 거고, 그다음에 여기는 특이하게 그 거실이랑 주방이랑 따로따로 있어갖고 주방에 이렇게 식탁을 설치를 해서 여기서 밥을 먹고, 그다음에 오빠 방, 그러니까 남편 방, 제 방,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창고 방. 엄청 정신없죠? 그리고 동네에 이제 공원도 좋은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얘네 데리고 산책하기도 너무 좋고, 그때 한참 카페 꾸밀 때 핀터레스트에서 이런 거 엄청 많이 다운받았거든요.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저희 공간에 맞게 인테리어하고, 그다음에 이제 아이키아도 엄청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. 아,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핀터레스트 보고 좀 이렇게 쓸만한 거 이렇게 글씨 썼는데, 화이트보드다 보니까 한 번만 이렇게 매직을 하면 다시 칠할 때 색이 벗겨지더라고요. 그래서 별로 이쁘진 않은데, 그냥 이렇게 제가 할수 있는 걸 해가지고 꾸며서 옆에다가 세워뒀어요. 여기 보시면 완전 죽었죠? 다이어리가 완전 죽었고, 이때도 한참 집을 알아보고 있을 시기였어가지고 또 바쁘게 지냈어요. 이제 5월달부터는 조금 뭐 일은 여전히 바쁘겠지만 다이어리 쓸 시간은 이제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열심히 다시 써야 될것 같아요. 다이어리 쓰는 영상도 많이 찍을 거니까 여러분 같이 했으면 좋겠고, 그다음에 제가 회사에서 쓰고 있었던 그 위클리 플래너, 업무용 위클리 플래너도 조만간 편집해가지고 체크리스트 많이 쓰시는 분들 위해서 공유할 테니까 그 영상도 많이 기다려주세요. 또 오랜만에 이렇게 입을 털었더니 목이 금방 잠기네요.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